안녕하세요. 심은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요. 바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바로 90-90-90 총 270일 태국 체류가 가능한 특별 태국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조금씩 올라왔었는데요. 처음에는 관광부처에서 이런 거를 개플랜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부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 관광객들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바로 반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지금은 정부에서 이게 시행이 될 거라고 이제 허가가 이제 났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정보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조건이 될 건지가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호갱일까요? 아니면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호갱이 될까요? 이 호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 호갱이라는 단어가 이 지금 태국의 특별 비자하고 맞게 되는지 한번 뉴스로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타이틀을 보면 바로 리치 투어리스트, 부유한 관광객이라는 말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입국에 관련된 이 서류라든지 아니면 비용 아니면 충족 욕구를 따르는 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에 관련돼서 이제 리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 지금 태국을 입국하시는 분들 코로나 음성 테스트 받으셔야 되고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 태국에서 그 병원비 다 커버되는 보험 소지하셔야 되고 비자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 사실 비쌉니다. 뭐 자가격리 호텔도 특정된 호텔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게 다 예약이 다쳤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 말고 분명히 관광객들에게도 14일의 자가격리에 관한 것, 보험에 관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실 이게 크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타이 트래블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행기표라든지 자가격리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텔 쿼런틴, 호텔 자가격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태국을 입국하신 분들은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싼 호텔을 못했을 때 비싼 호텔을 했지만 이게 지금 특별 관광은 사실 저희가 개인이 호텔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태국 에이전시, 그러니까 트래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텔을 이분들이 1인당 9만 바짜리를 사용하라고 하면 9만 바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국하는데 뭐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비용 많이 들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호텔 제가 안 해서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비용을 이 지금 자가격리하는 호텔 비용을 에이전시 통해서 하는데 과연 에이전시가 3만 바짜리 호텔을 할까요? 4만 바짜리 호텔을 할까요? 타이틀에서 분명히 리치 투어리스트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호갱이라고 지금 꼽았어요. 저와? 아니면 몇 분의 여러분들을? 예, 호갱입니다. 호갱. 호갱을 꼽았는데 호갱한테 3만 바짜리 자가격리 호텔을 주겠냐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특별 관광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국 여행 업체에 이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당 몇 명이었나요? 주당 300명입니다. 주당 300명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태국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거 지금 대상이 리치 피플이라고 했으니까, 부유한 고객층이라고 했으니까 중국하고 유럽을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뭐 부유한 대상으로 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유럽도 뭐 돈이 많은 분을 타겟으로 했다면, 근데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이리스크가 된다면 입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유한 나라 타겟을 중국하고 유럽으로 했는데, 그 중국하고 유럽이 하이리스크라고 해서 그 부자의 관광객들 안 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그 태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태국 정부가 원하는 부자인 사람들만 원하는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이리스크라든지 로우리스크는 의미는 없고, 단지 태국 정부가 말하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원하는 그냥 관광객으로서 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 입장으로만 본다면, 예, 한국 분들이 뭐 로리스크가 돼서 우리나라가 들어갈까, 하이리스크가 돼서 우리나라가 그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용이 호갱 소리를 듣고도 태국을 가고 싶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성이라든지 기타를 생각해 보면 멈칫멈칫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걸려서 다 낫는다고 해도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태국 입국을 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돈을 다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지만,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에 갈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정말 가고 싶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비자가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관광 최대한 9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호갱이라고 욕하실 수 있지만, 호갱이 되어서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든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는 호갱 대접 받고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호갱 소리를 듣고도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로 원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태국 그 관광 업체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실 뭐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뭐 하나하나 예약하고 하나요. 보통은 다 업체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입국 과정 이런 것은 복잡하거나, 네, 그런 복잡하더라도 다 에이전시에서 준비를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금액 비용 면에서만 조금 더 이런 서비스가 편리한 서비스 대신에 돈을 좀 많이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개인적으로 이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그 한유 부부가 사는 법, 이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 그 앞으로 있을 이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행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저 입국이 어려울 수가 있겠으나, 저는 생각하건대 분명히 뭐 한 주에 300명 뭐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바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 이 태국 업체에서 말하는 그 입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어느 분이든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이것으로 하고요. 또 좋은 뉴스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